기차 타고 온 사람들 기차 다시 타고 컴백홈 하기 전에 꼭 들른다는 마지막 코스. 일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천 온천 되시겠다. 여기서도 눈이 빠질 소리야. 눈 내리는 풍경 마주하며 뜨끈한 온천수에 몸 담그면 스키 타느라 긴장한 근육들 무장해제. 피로가 싹. やっぱりこういう温泉ジャグとかそういう施設がね近くにあるっていうのが一番いいと思いますよ。ですからここに来ればすべて一つ温泉からスキースノボができますね。 에이, 아무리 그래도 스키장만 왔다가만 섭하지? 마을 한쪽에서 포착된 건조한 움직임, 다름 아닌 양초. 중대 뭐해요? 에? 불장난이요? 富山に住んでて、たくさん観光客の方が来てくれるような、そのイベントの一環として参加できればと思って、やりました。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지진 피해를 입었다는 마을 사람들 다시 일어서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촛불 축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어둠이 깔리자 드디어 축제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고 마을을 밝히는 총 만개의 촛. 여기에 순백의 흰눈이 어우러져 마을 전체가 아름다운 포토존으로 변신. 空からすごい白いね雪が綺麗に降ってて、で下は明るい暖かい炎が照らしてくれてて天国みたいですね。 온 세상에 얼핏 천국, 그야말로 설국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일본의 겨울. 쉴 새 없이 내리는 한방 눈이 어른 키만큼 쌓이다 보니 도로에서 차가 멈춰서는 일도 다발사. 어디 한두 번 겪어보는 일이더냐? 능수능란, 오가는 사람 힘모와 위기 탈출이오. すごいここ混むのでありますね時々ね。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눈 때문에 도로 곳곳이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상황. 이번엔 제설 차량까지 등장. 산길 처리 작업에 나서. 그거를 지금 이게 정리해야 되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시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거북이처럼 가다가 차량은 응겨하겠어요. 힘들다 힘들어. 서둘러 다음 행선지로 출발. 눈 속을 뚫고 도착한 곳 군마현. 역시나 또 눈이 내리는데 지겨울 법도 한 번만 큰 힘력을. 그림이래 그림이야. 이때를 기다렸다. 삼삼오오 가족들 발길 끊이지 않으니. 그래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에? 가족들 공유군이 오후로니 하리마스. 헤이 으그머리다. 아무리 산중이라지만 한겨울에 왜 옷을 벗고 돌아다니나 했더니 어느새 온천으로 퐁당. 그렇다, 이곳은 남녀가 함께 같은 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혼탕이란다. ごくごく自然にお客様に自然の景色とそれからお風呂をゆったりと自然にナチュラルに楽しんでいただくために混浴にしてあります。 90년 역사를 자랑한다는 노천 혼탕. 대자연을 만끽하며 과거엔 곰도 함께 온천을 즐겼을 정도라고 하니 남녀라고 같이 못할 소리야. 외국인들에겐 이색 취업, 이곳 사람들에겐 하나의 문화나 다름없다. 아들은 아빠 손잡고 딸은 엄마 손잡고 목욕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 따위 버려라. 자연 온천 속에서 싹타는 가족에는 물론 부부 사이 애정지수도 업그레이드. 주로 가족 단위 온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눈 내리는 겨울이 최적기.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고 재산 낙원이 따로 없구나. 普通だと別々で子供も別々とかになっちゃうので家族みんなで入ると楽しい。 지형 대부분이 고원과 고릉의 산지로 이루어진 기후연. 이곳에 특별한 마을이 있다. 겨울이면 특히 관광객들로 붐빈다는 이곳. 젊은 사진 작가들까지 필수 코스로 들러간다는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집단 가옥. 일본 강설 지역의 전통 가옥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라카와고 전통 마을 되시겠다. 멀리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멋을 자아내는 전통 가옥. 특히 방수 효과 있는 억새를 두껍게 겹쳐서 도순을 합장하고 있는 것처럼 만든 지붕의 모양이 이색적인데. 네, かやというのは結構丈夫なので厚く重ねて吹いてありますから、まず中に水が漏れてくることはありません。 평균 2m가 넘는 적설량 때문에 눈의 하중을 견뎌내기 위해 겸손한 지붕을 만들게 됐다고. 그럼 어디 집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집의 하이라이트. 지붕 부분인 2층으로 향하는 사람들 경사도가 높은 만큼 지붕을 높게 지어 2층 공간이 운동장처럼 넓단다. 거기는 모두 다르지만 마을에 이렇게 닮은 꿀집이 무려 100여 채. 우리나라의 민속촌을 떠올리기 쉽사기지만 떡떡떡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